밤이 되면서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서부, 충청남도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지만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점차 넓은 지역에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내일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 한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이 4도, 부산이 9도가 되면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청주가 15도, 대구가 16도 등으로 낮 기온 또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